40살까지 받는 청년농 지원을 45살까지로 두 차례 표기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던 원주시. 이번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지원 제도 시행일을 잘못 알려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 원주시 행정 왜 이러는 걸까요? 황구성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보증을 서는 소상공인 대출 신청 시작일인 지난 2일. 섬유 제조업을 하는 40대 영세업자는 보증서를 받기 위해 아침 일찍 강원 신용보증재단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대기 번호는 35번. 순서가 돼 상담 창구에 앉았지만 이미 대출이 마감된 지 오래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청 첫날인데 웬 마감이냐고 따졌더니 이미 지난달에 대출액 15억 원이 소진됐다는 겁니다. 대출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신청 전부터 받아간 사람들은 원주시로부터 먼저 정보를 얻었거나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물적이 무슨 3월 1일로 명시를 해놓고 막상 갔을 때는 이미 2월 15일부터 진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취미 상태로 사기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난 2월 15일자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계획 공고입니다. 3월 2일부터 신청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시민들에겐 3월 2일부터 대출을 신청하라고 알린 원주시가 보증서를 발행하는 신용보증재단에는 공고일인 2월 15일부터 대출을 실시하게 했던 겁니다. 시에서 일정대로 투자를 받고 금액이랑 보증이 나가는 건데 저희 허가 기준이 10월 날 이미 나와서 접수를 하게 되었고 시에서도 날짜를 10월로 맞췄습니다. 실제로 공고 직후 시청에 문의 전화를 걸어온 소상공인들에게 실무 공무원은 대출 신청이 곧바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특혜가 아니라 공고문에 대출 신청 시작일을 잘못 적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청탁서 내용대로 할 거였다면 공고문도 수정해서 나갔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부분이죠. 이런 원주시의 행정착오는 40살까지만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지원 제도를 항의를 받고도 반복해서 45살까지로 잘못 표기해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농립축산식품부에다가도 이 제기를 해서 농업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누가 기농을 하겠냐. 원주시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5월쯤 30억 규모의 같은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대대적인 경제위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던 원주시. 반복되는 행정실수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